자, 올림퍼스 귀축 독해 고1 12강 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Humans, 인간들은 can explain, 설명할 수 있다. How humans developed reciprocal altruism and social exchange. 알아두세요. reciprocal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여기 알트루이즘까지 요건 상호 이타주의. 호혜라고 있어요. 호혜. 호혜가 뭐냐면 서로서로 이제 보답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주고,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해주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상호 이타주의 혹은 사회적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이타주의.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사냥이 설명해 준대요. 인간은 독특하대요. 영장류들 중에서 in showing 보여주는 데 있어서 혹은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엇을 extensive reciprocal relations 광범위한 상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할수 있는 관계? last는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몇 년, 몇십 년, 일생을 지속될 수 있는 친구가 평생 가기도 하고 하니까. Meet from a large game animal. 자, 이 게임 알아두세요. 게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게임이 아니라 사냥이란 뜻이에요. 사냥감. 알겠죠? 이 사냥감이야. 사냥감. 예, 사냥감. 커다란 사냥감 고기로부터 오는 고기는 동물로부터 오는 comes in quantities. in quantity는 뭐냐? 엄청 큰 양이란 뜻이에요. 엄청 큰 양이 된다. 그러니까 멧돼지 한 마리 이만큼 잡으면 엄청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과한대요. 초과하는 양이라는 거죠. What a single hunter or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이죠. immediate family는 직계 가족이 가능하게도 소비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와 중요해요. 왠지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뒷문장 불안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한 exceed, 초과하는 양으로 온다. 게다가 성공, 그 사냥의 성공은요 매우 가변적이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매번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변적이라는 것은. 사냥꾼 어느 날 어느 주에는 성공했던 사냥꾼이 다음 주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사냥을 하면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또 사냥한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어차피 이거 다못 먹어. 그럼 뭐 하겠어? 봐봐요. 생각해봐. 뭐 하겠어? 이러한 조건들이 장려한다. 음식 공유를. 이게 중요한 거죠. 헌팅으로부터 나온 음식 공유를. The cost, 대가, 비용 to a hunter of giving away meat.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생략되어 있고, 그러면, 봐봐요. 그가 즉시 먹을 수는 없는 고기를 give away는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give away는 sharing, sharing. 나눠줄 때의 이 사냥꾼이 얻게 되는 대가는 비용은 낮다. 어차피 비용이 낮죠. 이거 낮은 거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다못 먹는데 이걸 나눠줘봤자 내가 피해가 큽니까? 피해가 없죠. 아예. 그렇죠? 왜냐하면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and leftovers. 자, 그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leftover는 남아있는 것들은 곧 상할 때문에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곧 상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 중요해요. 요거 단어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핏은 크대요. 근데 베네핏은 커. When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return the generous favor later on when he has failed to get the food for himself. 자, who are given 이 음식을 나한테 받았던 사람이 generous 호의로운 관대한 호의를 나중에 돌려줬을 때는 그 이득이 엄청 크다. 특히 언제? He has failed to get food. 즉 스스로 음식을 얻지 못했을 때.
이해가시죠? 여기 웬과 여기 웬둘다 알아두세요. 부사절을 이끄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온 이런 거랑 컴마 이런 거랑 중요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별개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사냥꾼들은요, 저장할 수 있다. 추가적인 고기를 그들의 친구 혹은 이웃들의 몸속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먹여줬으니까 이 음식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음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예. 뭐 깔끔한 지문이니까 예,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약간 보니까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 furthermore 동의어 좀 적어 놓을까요? 게다가라는 뜻의 연결사 뭐 있죠? 일단은 in addition 있겠죠. 그다음에 more 들어가는 건다 똑같아요. more over, furthermore, 그다음에 watch more, plus 이런 것들도 돼요. 알겠죠? 예. 또뭐 있죠? In addition, moreover, watch more, furthermore, besides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however도 나올 수 있고 마지막에 in essence까지 본질적으로 이렇게 여기 세 가지로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잡아두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